자, 소제목 세 번째입니다. 소제목 세 번째. 좋은 교회는 욕실의 정욕대로 살면 망한다고 강조한다. 좋은 교회는 욕신의 정욕대로 살면 망한다. 이 망한다는 건 둘째 사망이죠. 망한다고 강조한다. 자, 우리 로마서 우리 7장 14절 볼까요? 로마서 우리 7장 14절입니다. 로마서 우리 7장 우리 14절 보겠습니다. 오늘 조금 이 로마서 7장부터 조금 비중을 좀 둬야 될것 같습니다. 근데 뭐 영적으로 귀가 다치고 눈이 감긴 자들은 무슨 얘기인지 모를 거예요. 자, 로마서 7장 14절에 우리 민시현님, 우리가 자, 사도 바울이요. 사도 바울이 있잖아요. 이 영적 거장인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편지를 쓸때 영적으로 무디고 영적으로 이렇게 무너진 자가 아닌데 영적으로 있잖아요. 둔한 자가 아닌데 어린애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거장이에요, 거장. 근데 뭐냐면요. 14절에 나는 육신에 속했대요. 예? 교회를 이끄는 자인데? 교회를 이끄는 자가 육신에 속했다고? 이게요, 헬라어 사본에 보면요. 나는 정욕적이다. 그 뜻이에요, 여러분. 육신의 정욕을 추구한다. 그 뜻이에요, 여러분. 이게요. 이 뜻이 나는 육신의 정욕을 추구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나는 정욕적이다. 그 뜻이에요. 나는 정욕적이다. 자, 근데요. 근데 있잖아요. 8장 2절로 가면, 8장 2절로 가면, 1절 2절로 가면요. 막 기뻐해요. 나는 육체의 정욕을 추구하는 자다. 그렇게 선포했는데, 7장 25절에 하나님께 감사하대. 하나님께 감사하대. 24절에요. 누가 나를 건져내라 그러면서 건져내는 그 근거를 발견했나 봐.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 육신의 정욕을 추구하는 나인데 이런 정욕적인 나를 어떻게 누가 건져내랴 그러면서 25절에요. 감사한대. 그러면서 있잖아요. 그 답을 8장 1절 2절에 기록했는데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러니까 복음 안에 있는 복음을 통과 그렇죠? 십자가의 그 주님의 그 죽음의 그 은혜를 통과한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러니까 사단이 있잖아. 사단이 너는 죄인이야. 너는 여전히 죄인이야라고 할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8장 1절 후반부에요. 왜냐하면 그들은 성령을 쫓아 행함이라 그랬어요. 그들은 성령을 쫓아 행함이라. 왜 정죄함이 없냐? 그들은 성령을 쫓아 행하는 자라서 그렇다. 그게 빠져 있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하죠? 빼먹으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8장 1절을 잘 보면요. 어떤 이론 하나를 지키기 때문에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나에게 뭐가 들어왔다. 그거를 그냥 믿기만 하면 된다가 아니에요. 8장 1절에서 7장 24절, 25절에 왜 사도 바울이 감격해야 하고 감사해야 하고 8장 1절에 들어와서 그 감사의 근거가 뭐냐면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면 죄와 맞짱 뜰수 있다는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단순하겠지만 단순하게 8장 2절, 8장 1절, 2절을 이론적인 내용을 우리가 나 바울이 알았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나를 사단에 정죄하지 못하고 나는 앞으로 지을 죄도 용서 받았기 때문에 나는 자유하고 나는 평안의 삶을 살수 있어. 나는 이제 육체의 정욕대로 사는 사람이 아니야. 요 8장 1절 2절을 이 이론을 내가 이제 알았기 때문에 나는 이제 죄의 종노릇하지 않아. 나는 여러분들 그런 선포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면요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 앞으로 지을 죄를 다 용서받았다. 사단아 날 건드리지 마라. 나도 로마서 7장 24절 25절의 고백처럼 나도 건져내지 못할 이 육체의 정욕 안에서 누구도 건져낼 수 없었는데 성령의 법이 죄의 법과 사망의 법에서 나를 건져냈다라고 여러분들 그냥 선언만 해보세요. 앞으로 지을 죄도 다 용서받았다. 사단아 건드리지 마라. 여러분들 귀신들이 비웃어요. 여러분들 그 결과를 제가 전국의 영혼 그 교회에 다니는 또는 교회 다니다가 있잖아요. 얻어 터져가지고 이 악한 영들한테 얻어 터져가지고 지금 교회를 못 나가는 수많은 영혼들과 상담하면서 얻어낸 그 결과가 뭐냐? 로마서 8장 1절 2절의 이 내용들은요. 이 일은 성령의 법이 죄의 법으로부터 우리 성도들을 해방시킨다. 그래서 앞으로 지을 죄도 다 용서받았다. 고로 성도들은 죄 앞에서 당당하고 자유해라. 한번 해보세요. 8장 1절 2절을 어떤 그 우리가 성도가 영적으로 자유를 누리는 것이 어떤 이론을 알므로 인해서 자유를 누린다면 한번 해보세요. 사도 바울의 고백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게 아니다. 그래서 사실은 로마서 8장 1절 2절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이 땅 교회가 이게요. 이 땅 교회의 이 갈 길이 이게 직선으로 있잖아요. 직선으로 쭉 갈 수도 있는데 이 땅에 많은 교회가 좌로 우로 좌지우지한데 흔들려. 그래서 있잖아요. 로마서 8장 1절 특히 1절에 그 왜냐하면 그 이후의 내용을 빼버리면요. 그렇게 빼버리면 이 땅 교회 안에 또는 교회를 이미 상처받고 떠난 영혼들 이 죄의 문제로 이 죄의 짐으로 인해서 죄라는 무게로 인해서 버티지 못해 교회를 떠난 영혼들도 8장 1절 2절을 그렇게 그런 생각으로 받아들고 살잖아요. 죄의 짐을 해결할 수 없어요. 여전히 있잖아요. 여전히 엄청난 사람들이 8장 1절 2절을 기존에 많은 장로교 목사님들이 해석하는 것처럼 그렇게 해석했다가는 교회 안에 있던 교회 밖에 있던 여전히 회복될 사람이 많지 않아요. 여전히 버벅거릴 겁니다. 자 이번에는요. 고린도전서 우리 3장 1절 볼까요? 3장 1절이요. 형제들아 내가 나 바울이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말할 수 없대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는 굉장히 영적으로 어두웠다. 자 육신에 속한 자 이게요. 아까 로마서 7장 14절에 있잖아요. 사도 바울의 그 고백이랑 똑같은 단어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요 육신에 속했다는 게 뭐냐면은 정욕적이다. 너희는 육신의 정욕을 추구한다 이거. 내가 로마서 7장에서 힘들어했던 것을 지금 그대로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사람들 보면요. 만약에 로마서 8장 1절 2절을 로마서 8장 2절의 그 죄의 법과 사망의 법으로부터 우리가 해방되는 것이 그 사실을 천명하고 그 사실을 우리가 알아내고 그것을 아는 것만으로 우리가 죄 문제가 해결될 것 같으면은 이 있잖아요. 육에 속했다. 정욕적이라는 고린도 교회 있잖아요. 로마서 8장 2절을 강조하면서 야 너희들 로마서 8장 2절에 이런 내용이 있는데 너희들 이거 암기해. 이것만 알면 죄 문제가 해결된다? 라고 할 텐데요. 그렇게 얘기를 안 해요. 자 볼까요? 육신에 속한 자, 정욕적인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한 것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저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예.
아이들은 젖을 먹이죠. 이는 너희가 감당치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다. 너희는 여전히 영적으로 묻어있고 영적으로 처져있고 영적으로 자기중심적이고 영적으로 너희들은 피폐져 있구나. 피폐되어 있구나.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이것도 똑같아 여러분들. 로마서 7장 24절하고 똑같아. 단어가 똑같아. 너희가 정욕적이다. 정욕적이다. 그러면요. 여러분들. 그러면 이제 3장 1절 이제 3절 이렇게 나왔다면 이제 로마서 8장 2절의 기록을 남기고요. 너희들 8장 2절을 이 이론을 우리가 성령의 법으로부터 죄의 법을 사망의 법을 박살낼 수 있다. 너 이걸 암기해. 너 이 사실을 늘 암송해. 마음에 새겨. 그럼 끝나. 라고 할 텐데 그게 안 해. 보세요 여러분들. 육신에 정욕적이다. 정욕적인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정욕적이어서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자, 여러분들 보면요. 3절에요. 너희가 시기와 분쟁이 있대요. 정욕적인 자들이래요. 그래서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그러니까 주님을 따르는 게 아니라 사람을 무서워하는 거예요. 사람을요. 이 3장, 이 3장부터 있잖아요. 이렇게 정욕적이라는 얘기를 해놓고요. 고린도 전후서를 다 뒤져봐도요. 성령의 법, 그것이 죄의 법, 사망의 법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다는 기록이 하나도 없어요. 계속 책망하세요. 계속 책망하세요. 그리고요. 볼까요? 우리 갈라디아서 5장 16절을 볼까요? 우리 갈라디아서 5장 16절입니다. 자, 갈라디아서 5장 16절을 16절부터 끝절까지는요. 사실은 로마서 1장 2절의 내용을 이렇게 자세하게 풀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내가 하나님께 감사한다. 내가 드디어 해방이 됐어. 내가 죄의 법과 사망의 법으로부터 해방됐다라는 얘기를 이 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 끝절까지요. 자기가 왜 해방됐는지를 여기 써놨어요.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또는 성령의 법을 좇아 행하라. 한마디로 성령의 역사를 따라 행하라. 성령의 인도를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역시 뭐예요? 죄의 법이죠? 죄입니다. 죄. 죄의 법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한마디로 죄의 법으로부터 해방될 것이다. 여러분들 죄의 법이 죄가 쌓이면 뭘 낳죠? 사망을 낳죠? 다시 말해서 죄의 법, 육체의 법, 죄의 법, 사망의 법을 그 법으로부터 해방될 것이다. 근데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들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보세요 여러분들. 자, 그러면서 19절부터 있잖아요. 19절부터 21절까지가 로마서 7장의 사도 바울의 현실이에요. 여러분들. 사도 바울의 현실이야. 자기 힘으로 있잖아요. 자기 힘으로 내 힘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내 힘으로 주님 뜻대로 살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야. 19절부터 21절까지를요.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거예요.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그러니까 성령을 의지하지 않으면 이런 일이 생겨요.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뱉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아까도 시기 나왔죠?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래요. 여러분 보세요. 자, 상담을 하다 보면은 술을 못 끊어서 힘들어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있잖아요. 술과 성령은 여기다. 술과 성령은 여러분들 이게요 여기에요. 가는 방향이 달라. 술 취하면 방탕한 것이래요. 성령의 충만을 받아요. 술의 노예가 되든 성령의 노예가 되든 이거는 이 갈 길이 있잖아요. 서로 역으로 가는 길이에요. 역으로. 그러니까 있잖아요. 술 끊고 싶잖아요. 그럼 성령님을 알아야 돼.
자, 성적으로 내가 힘들어요. 예, 성령을 알아야 돼. 성령을 의지해야 돼. 세상 물질에 내가 노예가 돼 있어요. 성령을 의지해야 돼. 코인의 노예가 됐어요. 주식의 노예가 됐어. 성령을 의지해야 돼요. 세상 모든 것으로부터 해방이 안 돼요. 성령을 의지해야 돼요. 그러니까 성령의 법은요. 성령의 법은 성령의 법부터 우리가 죄법, 사망의 법을 우리가 박살낼 수 있는데 그것은 이론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자, 그렇죠? 삶이라고요. 성령의 인도, 성령과의 동행은 그로 인해서 죄의 법을 이기고 사망의 법을 이기는 것은요. 이론이 아니에요. 이렇게 우리를 해방시켰다라고 선포하는 것은 끝나는 게 아니에요. 제가 나중에 책을 쓰게 되면 이런 것도 쓰겠지만 성령의 법은요. 성령의 통치는 삶이에요. 저는 있잖아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게 뭐냐면요. 너희는 이것만 알아. 너희는 이것만 해요. 너희는 이것을 마음에 그냥 새겨. 끝 아니에요, 여러분들. 하나님은요. 말씀을 선포하시고 항상 있잖아요. 내면을 박살내시고 그 다음이 뭐냐면요. 행하라는 거예요. 영의 말씀을 주시고 영의 말씀을 주시고요. 행동하래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거예요. 여호수아 갈렙은요. 말만 행하지 않았으겠죠. 정탐꾼으로 가나안 땅을 정탐 갔을 때 돌아와서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행했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졌어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어요. 나는 받았어. 끝 아니에요.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졌어요. 가나안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내가 그 땅을 줄 거라는 거예요. 내가 허락한다는 거예요. 못 믿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가 줄게 그러면요. 예스 하고 가야 돼요. 발을 안 떼면요.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은요. 우리의 믿음은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것만이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요. 삶이야. 계속 얘기하죠. 믿음은 삶이다. 예를 들어서 있잖아요. 여러분들 어떤 유명한 선교사님이 계셔요. 강의도 많이 다니셔요. 그런데 이분이 이제 남자분인데 나이가 80인데 자기 부인이 있어요. 부인이 말기암에 걸려가지고 수술비가 없어가지고 그냥 집에서 죽겠다고 병원도 안 가요. 선교사님이 나름대로 일단 짜증이 나가지고 막 욕설을 냈는 거예요. 욕설을요. 수술을 안 하면 안 하는 거지. 왜 저 집에서 저 암내세 풍기고 어? 지금 뭐 하는 거냐? 근데요. 옆 건물에 이제가 교회 다니는 부부가 있었는데 창문으로 저분이 선교사님이라고 유명한 선교사님이라고 알고 있었는데 막 아내한테 막 2년 전에 하는 걸 그걸 들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있잖아. 이분들이 교회를 떠나요. 아 예수는 없다. 가짜다. 여러분들 이 땅에 있잖아요. 누군가로 예수 믿는 누군가로 인해서 실족해가지고 그 사람도 부지불식간에 그 사람이 행한 것 때문에 교회 믿음을 버린 영혼들도 꽤 있을 거예요. 근데 나는 내가 그 악을 행한 거로 인해서 그 영혼이 주님을 버린 걸 몰라요. 그래서 훗날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이 쇼킹한 얘기를 하실 거예요. 그래서 심판대 앞에서 진짜 자기는 의로운 것 같죠? 진짜 있잖아요. 주님한테 끔찍한 얘기를 들을 사람이 많아. 여러분들, 우리가 있잖아요. 이 땅 살면서 심판대 앞에서 쇼킹한 얘기를 안 들으려면 복음이 마음의 노래가 돼야 되고 복음은요. 삶이 돼야 돼. 믿음은요. 마음으로 믿어야 돼요. 여러분들 잘 보세요. 여러분들 이 입으로 있잖아요. 입으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른대요. 여러분들 믿음이 뭔지 알아요? 마음으로 믿는 거예요. 마음으로. 우선은 내면이 바뀌는 거예요. 내면이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입으로 시인하는 게 뭐예요? 입으로 시 이거 잘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 입으로 시인하는 게 뭐예요? 여러분들 그냥 입만 너 입이 시인한다는 건요. 네. 액션이 나타나야 돼.
입으로 시인한다는 건 내 삶으로 믿음이 사라지는 거야. 그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왜 여러분들? 우리는 살면서 우리 이 말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들 살아보세요. 인생을 살아봐. 70년, 80년. 사람은요, 자기가 말 안 들어 움직여요. 그래서 입으로 시인한다는 건 그렇게 사는 거야. 사람은요, 말하는 대로 살아. 그렇죠? 사람은 말하는 대로 살아. 욕하는 사람은요, 행동도 그렇게 살아. 이 말로 있잖아요. 말로 부드럽게 말하는 사람은 행동도 부드러워요. 그렇죠? 말로 욕하는 사람은요, 막 살아. 막 살아. 남을 비방하고 저주하는 사람은요, 행동도 있잖아요. 거칠어. 그래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원하게 구원에 이른다는 이것은요, 내면과 삶이 하나가 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했잖아요. 지금 19절에서 21절까지 이런 죄악들이 있는데, 이런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21절입니다. 유업으로, 상속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그럼 어떻게 살아요, 여러분들? 제가 그랬죠?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는 이론이 아니다. 여러분들, 이 아홉 가지는요, 그냥 삶이야, 삶. 성도의 삶은요, 성도의 믿음은 이 아홉 가지가 묻어난 삶으로 살아나는 거겠죠? 삶으로 살아나지는 거야. 그래서 있잖아요, 여러분들, 진짜로 있잖아요. 진짜로 한 사람, 한 개인의 구원은요, 하나님 말하러. 왜냐면요,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 앞에서 이렇게, 응? 부드러운 차 가고 또 집에 가서는 또 있죠? 있죠? 집에 가서는 또 엉뚱한 짓 할 수 있잖아요, 그죠? 사람은요, 집 밖에서랑 집안에서랑 거의 비슷해야 돼요. 교회에서는 거룩한 척, 집에 가서는 막 음란한 거 보고, 막 쌍욕하고, 속으로 비방하고, 저주하고, 응? 국가를 모독하고, 하나님 이름을 막 만홀히 여기고. 그래서 한 개인의 구원은 진짜 하나님이 예리하게 봐요, 예리하게. 우리는 다 몰라겠죠? 우리는 그 개인의 삶을 잘 모르잖아요, 그쵸? 뒤에서 뭐 하는지, 혼자 있을 때 뭐 하는지 모르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 로마서 8장 1절 2절은요, 로마서 8장 1절 2절에 이 성령의 통치가, 성령과의 이 연합이 죄의 법과 사망의 법을 그 법으로부터 해방시킨다. 그 결과가 뭐냐? 바로 22절이에요. 성령의 법 안에서 춤추는 자는요, 성령의 인도를 잘 따라가는 자는 이 아홉 가지 열매를 맺혀요. 누구와의 연합을 통해서요? 성령과의 연합을 통해서. 로마서 8장 1절 2절에 성령의 법이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으로부터 해방시켰다라는 그 이론을 아는 것이 우리 믿음의 승리가 아니에요. 그걸 알아야 되기도 하지만, 성령과의 연합, 성령의 인도를 따라야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다, 사망의 법을 박살낼 수 있다는 그것을 알아야 되지만, 또한 그것을요, 삶으로 살아내야 돼. 그 삶으로 살아낸 결과가 19절에서 21절을 떨쳐버리고 22절의 내용으로 이 아홉 가지 열매로 살아내는 삶을 말한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님 감사합니다. 좋은 교회는 육신의 정욕대로 살면 망한다고 강조합니다. 고로 육신의 정욕대로 살면 망하기 때문에 성령을 의지해서 성령의 법을, 성령의 통치 속에 들어가서 삶으로 성령과 연합해서 이 아홉 가지 열매를 맺히는 자, 그들이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오늘도 영광을 받아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